자,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 도구를 설치하는 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 단계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닷컴에서 커뮤니티 버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강의는 2019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간단하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솔루션은 최상위 개념으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저장 관리하는 컨테이너 단위를 얘기합니다. 즉, 제일 위에 솔루션이 있고, 솔루션 밑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 파일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이 프로젝트 밑에 이제 파일들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한 파일들이 있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각종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지 파일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된 리소스들이 있긴 하지만은 본 과정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솔루션 밑에 있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밑에 있는 이 파일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단위로 그 실행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는 main이라는 함수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인스톨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게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측 하단에 있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이거 클릭하면 다음 화면 이게 뜨는데요. 여기에 빔 프로젝트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익숙해진 다음에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프로젝트 만들기 후에 바로 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화면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쪽 좌측에 있는 이 화면을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전에 만든 마이테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는 뭐 외부 종속성,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헤더 파일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다른 종속성이랄지 리소스 파일이랄지 헤더 파일에 대한 설명은 좀 많은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그램 코딩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을 클릭하시고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소스 파일에다가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클릭하면은 이 윈도우가 뜨고, 이 윈도우가 뜨면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 항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그냥 여기도 보시다시피 많은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은 프로그램을 소스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이 소스를 작성한 다음에 이걸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요거에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내용들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소스 파일을 클릭하고 그 우측 마우스를 우점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메뉴가 뜨게 되고 여기에 추가를 선택한 다음에 새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추가할 파일의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은 C 프로그램 하지만은 이 C 프로그램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C 프로그램에서 진화된 이 C++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그 C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냥 C++를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신에 여기 이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소스 파일 이름 쪽에 가서 소스.cpp로 되어 있는데, 이 소스.cpp는 이 파일 유형을 cpp에 C++ 파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 파일을 cpp 대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다음에 익스텐션을 C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test.c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유형을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정의하고 이걸 정리하고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중간 화면에 test.c라는 윈도우 test.c가 지금 잘안 보이긴 하지만은 test.c라는 화면 창이 하나 생기고 이 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서 코딩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은 굉장히 기능이 많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전부 다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초기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다가 내 C 프로그램을 집어넣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메뉴 선택 과정만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요 안에다가 역시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아주 많이 얘기하는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역시는 여기는 헬로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이 부분을 여기다 타이핑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 옆에 나오는 마크들은 별다른 의미가 있지만 현재로는 이 코드를 입력하는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한 것 같이 이 프로그램은 헬로월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화면에 헬로월드라는 문장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때마다 가장 먼저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어서 헬로월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헬로만 적는데 원래는 여기 헬로월드에서 원래 하나 더 드립니다. 요거 자세한 신택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에 내가 test.c라는 파일을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울 내용을 전부 요 소스 코드 창, 요 소스 창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입력됐으면은 프로그램을 입력했으면은 컴파일에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보여주는 겁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디버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소스를 다 입력한 뒤에 디버그 메뉴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하기라는 이런 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사실은 컴파일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빌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빌드 하면은 컴파일에서 링킹까지 하는 걸 얘기합니다. 실행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디버깅 모드라는 거고 실행 모드가 두 개가 있는데 디버거를 돌리자. 지금은 디버깅을 하지 않고 바로 이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즉 실행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메뉴를 클릭해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일반이지만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 이 과정이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컨트롤 F5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메뉴를 이렇게 이와 같은 마우스를 클릭하는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하단부에 이게 출력 화면이 뜨게 됩니다. 출력 화면에 이 내용이 이 프로그램 결과가 컴파일한 결과 여기에 출력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쭉 해서 빌드 성공 1, 실패 0, 최신 0, 생략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컴파일한 결과를 여기다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실행 결과는 별도의 창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와 같은 윈도우 창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와 같이 헬로라는 여기 프린트하라는 헬로를 프린트하는 명령을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헬로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코딩이 다 끝나게 되면은 컨트롤 F5를 누르든지 아니면 이 메뉴를 누르든지 해서 이것을 컴파일해서 이 결과를 컴파일 결과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행 결과를 별도의 커맨드 창, 윈도우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파일에서 실행하는 이 과정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 내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